성남 권영한의 이야기, 성씨와 가훈. 이 시간에는 영천 황보씨 집안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영천은 경상북도 대구에 가까운 아주 중심 도시, 아주 인심 좋은 도시 영천입니다. 그리고 영천에는 황보씨만 본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영천 이 씨도 있고, 영천 최 씨도 있고, 영천 윤 씨도 있습니다. 그리고 황보 씨는 보통의 성은 다 한자인데, 김 씨, 이 씨, 박 씨, 이게는 황보라 가지고 두 글자가 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성을 복성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황보 씨 말고도 독고라도, 혹은 독고, 남궁, 서문, 이런 등등의 복씨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황보씨입니다. 그리고 시조 어른은 황보경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어른이 영천 황보씨의 시조가 됩니다. 황보씨는 본래 중국 안정에서 나타나는 성씨로서, 신라 말에 당나라로부터 귀화한 황보경이 우리나라 황보씨의 시원을 이룬 것으로 전합니다. 영천 황보씨 족보에 의하면은 황보경의 증손 황보능장이 고려 태조 때 금강성 장군으로 나라에 큰 공을 세워 영천 부원군에 봉해졌으므로 번양을 영천으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황보능장은 황보경의 증손입니다. 증손. 내가 잘못 말을 했습니다. 황보 씨도 가문에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 한 분의 한분 내력은 뭐 책으로 써도 모자랄 정도로 많이 있는 때문에 다 여기에 기록을 못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자기 조상의 내력이니까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든지, 안 그러면 청남 권영한이의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이분의 내력이 요점으로 잘 요약을 해놨으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조선 중기의 대사성을 지내는 황보탁 어른이 남긴 말씀을 한마디 전합니다. 수처작주라. 내가 어느 곳에 처해 있든 항상 주인 정신으로 그걸 살피고 봉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나의 직장에 있었으나, 또 잠시 남의 일을 도우러 어디 갔다기나 할 때도 내가 그 주인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은 할 일이 더 많아지고, 또 하는 일이 뭐 시간만 떼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아니라 더 책임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내가 주인 정신으로 그 일을 할것 같으면 하는 일이 고달프지도 않고 더 보람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정리하면 어디에 있든 항상 주인 정신으로 임하자. 그렇게 황보탁 어른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영천 황보씨 집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